수학 통계함수 가겠습니다. ABS는 absolute, 그러니까 절대값이란 뜻인데요. 수학에서 얘기하는 이 절대값이라는 거는 부호가 없는 수를 갖다가 절대값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부호가 없는 수 구해주는 게 ABS 함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는 ABS 가르고 마이너스 7이다 그러면 부호가 없는 수니까 그냥 7이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ABS고, 그 다음에 INT 같은 경우는 INTGR, integer 그러면 정수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를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린 값을 구해주는 함수가 INT예요. INT 그러면 정수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실 게 뭐냐면 는 INT 7.9다 그러면 7.9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뭐예요? 7이잖아요. 정수니까, 정수는 소유점이 없는 수니까 바로 그거고, 근데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9다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7이 아니에요. 0부터 먼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얘는 정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8이 나와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SUM이라는 함수는 합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계를 구해준다라는 거고, 에버리지는요, 평균이죠. 산술 평균을 구해주는 함수. 그래서 sum 그러면 합계, 에버리지 평균,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거예요. ABS 그러면 절대값, 그 다음에 INT 그러면 정수,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리고 MOD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MOD는 모듈러의 약자인데요, 나머지예요. 수위를 수위로 나는 나머지 값을 구해줍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이 수2가 만약에 0이었다 그러면 0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때는 샵 디바이드 슬래시 0 느낌표 오류가 발생해요. 이것도 아셔야 되고, 그래서 MOD는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그리고 POW야 파워, 힘, 전기 이런 뜻이 있는데 엑셀에서는 거듭제곱이에요. 수2를 수2만큼 거듭제곱한 값을 구한다라는 거죠. 파워. 시험 문제 어떤 게 나왔냐면 는 POWER 파워 5,3 그러면은 뭐예요? 5의 3승이잖아요. 그러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5, 125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15라고 뻥을 칩니다.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라운드 같은 경우는 반올림하는 함수예요. 수위를 수위만큼 반올림한다. 반올림할 때는 5 이상일 때만 반올림이 되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카운트라는 거는 헤아리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얘는 조심하실 게 뭐냐면 뭘 헤아리냐, 숫자의 개수를 헤아립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숫자만 헤아려요. 카운트는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카운트 A, A는 all, 모든 걸 뜻해요. 그래서 공백이 아닌 인수의 개수를 구한다. 카운트는 숫자의 개수, 카운트 A는 인수의 개수예요. 요거 차이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맥스 같은 경우는 최대값을 구해주는 함수예요. 맥스 그러면 최대값,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고, 민이라는 거는 최소값이에요. 맥스 민, 이렇게 맥스는 최대값, 민은 최소값이고, 그 다음에 또 조심하실 게 뭐냐면 스몰 배열 콤마 K, 스몰은 작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열에서 K번째로 작은 값, K번째로 작은 값, 작다가 스몰이니까 라지는요, 몇 번째로 큰 값, K번째로 큰 값, 요거 맥스, 민, 스몰, 라지 혼돈하시면 안 돼요. 몇 번째로 작은 값, 스몰, 몇 번째로 큰 값, 라지. 그 다음에 MOD.SNGL, MOD.SNGL은요 최빈수를 구해주는 함수예요. 최빈수, 통계에서 얘기하는 최빈수라는 건 뭐냐면 최고로 빈도가 높은 수,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를 구해주는 게 바로 MOD.SNGL 함수예요. 최빈수,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메디안 같은 경우는 통계에서 얘기하는 중위수예요. 중간값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시험 문제에서 중위수라고 나오면 중간에 위치한 수,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최고로 빈도가 높은 수, MOD.SNGL, 중위수, 중간에 위치한 수, 그럼 메디안,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리고 ODD, 그럼 ADD, 그럼 무슨 뜻이 있어요? 홀수란 뜻이 있고, 이분, 그러면 짝수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ODD, 그러면 가장 가까운 홀수를 올려주는 거고, 그래서 양수인 경우는 올림, 음수인 경우는 내림이다 라는 거고, 규칙이죠. 2분은 짝수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짝수인 정수로 양수는 올림, 음수는 내림, 마찬가지로 해서 ODD는 홀수, 2분은 짝수라는 뜻이 있어요.
다음 중 함수의 결과가 옳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1번 같은 경우는 카운트 함수잖아요. 카운트는 숫자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카운트 해주고, 참이라는 거는 텍스트니까 안 카운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true라는 거는 논리값 1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얘도 카운트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큰 따옴표 1, 큰 따옴표 해도 숫자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결과가 1이 아니고 3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3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2번 같은 경우 카운트 A 인수의 개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하나, 둘, 셋, 네 개 다 헤아려 주는 거죠. 2가 아니고 4가 결과가 되는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맥스 최대값을 구하잖아요. 추루는 1로 간주하는 거고, 그 다음에 큰 따옴표 10, 큰 따옴표 얘를 10으로 간주를 해요. 8, 3, 그러니까 10이 제일 큰 수죠. 맥스 최대값, 옳은 거는 정답은 3번이에요. 4번 같은 경우 라운드 반올림이잖아요. 215.143-2예요. 마이너스 2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마이너스니까 이 소수점을 기준으로 하나, 둘, 여기서 반올림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5 이상만 반올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이니까 반올림이 안 되죠. 그래서 결과가 그냥 20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운트 1, 참, 추루 1, 그러면 참만 빼고 나머지를 다 카운트하는 거죠. 그래서 3 나왔고, 그 다음에 카운트 A, 그러면 인수의 개수니까 1, 거지, 추루 1 다 카운트하는 거죠. 그러니까 4가 나왔고, 그 다음에 맥스 제일 큰 값, 10이 제일 크니까 10,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된 거고요. 4번 같은 경우 라운드 215.143-2인데 1이 반올림이 안 되니까 그냥 200이 됐다라는 거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